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오입니다 30절이 패셨죠.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가 그 빵을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가 나갔는데 낮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밤이에요. 흑암 속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 얘기 했잖아요. 그가 유다의 스카리오죠, 그렇죠? 밤에 나갔어요. 근데 유다는 어, 자살을 했는데 지옥으로 간게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그의 거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구릉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마귀들 중에 한 마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뭐 가론 유다 이러면서 개역성경에. 유다의 실체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에 있었다가 그랬잖아요. 죠. 그렇죠? 지금은 없고 기록하는 AD 96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다시 나와요. 구릉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계시록 13-18절을 보면 한 사람의 숫자 666이에요. 그 당시에는 한 마귀로 등장했지만 미래의 대언란 때에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더 대빌이 돼요. 사탄이 육화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대로 모방해서 사탄도 꼭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모방의 규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모방의 에, 시초가 사실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도 흉내 내지만 뭐 사탄의 종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있 사탄의 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 세대별로 사탄도 유사한 걸 계속 만들어내요. 여기 13장 8절을 보시면 18절.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 그랬죠. 사람이 중요해여 666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그666그 사람의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한 사람이 뭐냐면 사탄이 내 혼이 유다 이스카리옷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의, 모, 교황의 몸,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 사탄의 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돼요. 사탄도 불균근한 삼위일체 이게 모방의 기질을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언젠가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갔는데 밤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뭐라 그래요? 밤이라 그런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장악한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요? 대월란까지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있는 중간에 이이 중간에 는 겁니다. 대는란 때. 에밤이에요 누가복음 여기 22장 52절을 보시면 지금은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53절. 53절.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매일 성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지도 아니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또 흑암의 근센이라. 그러셨어요.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예수님 초림 당시뿐만 아니라 흑암의 근센아 장악한 거예요. 이방인의 때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근센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제가 해놨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지금이란 단어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게 전천년주의를 풀어가는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의 단어가 지금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 단어를 삭제해버렸어요. 지금이란 단어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어 어떤 애들은 좋아할 거예요. 아, 예수님 이 세상과 상관이 없어 영적인 것만 예수님 이 장악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지,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허감의 군사가 장악한 때라고요. 여기까지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예수님 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천년 왕국에서 그때는 예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왕국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지구를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왕, 어디에 앉아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거예요. 선생님. 실제적인 이스라엘 땅에 앉는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죠. 사람들은. 예. 그래서 지금은 흑암의 근세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세스 1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때 그거는 흑암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그래서 카인의 표가 흑인이잖아요. 흑암. 군받자는 죄인들도 나중에 지옥과 불무으로갈 때도 흑암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근수로부터 구원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흑암의 근서로부터 진짜로 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땅 위에 흑암의 근세들이 있고 발 밑에 지옥에 진짜 흑암이 도사리고 있는 게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덩어리 그러니 까 어떤 사람 지옥이 막 환하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거요그데 그렇지 않아요? 예, 검정색 불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흑암의 예, 세상입니다. 여기 이때까지가. 그러니까 그럼 이런 밤 흑암의 근세가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 주의해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앞에 문맥이 뭐냐면은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지금 이때 천륜 왕국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죠? 이때 보여주신 거예요. 변형산에서 폐처럼 환하게 변하셨어요. 그데 그렇게 눈으로 보았던 그 모습이나 귀로 들었던 주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19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뭐보다 더 확실하다는 겁니까? 눈으로 보았던 그 광경. 비로 들었던 그 소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세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국으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한글킹제임 성경을 펼 때에 여러분이 것이 원본에 기록된 그 말씀이에요. 원문에 기록된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한글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래야만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돼야 돼. 히브리어나 헬라를 보니까 이건 이렇게 번역돼야돼 하고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 했어요. 영어 문장은 기분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져요. 급하게 번역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서 빨리 하고 가야 돼 어디로? 그럼 문장을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근데 평온한 상대에서 번역 우울하고 슬프고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보존되었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게그사람다 그래서 이허감의 군세가 생각한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대화는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빛이에요. 빛. 기록된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 우리에게 교리인가 아닌가부터 우선 따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로부터 빌립몬스까지가 신약 그리스도인의 교리예요. 그건.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언이나 전도서 보면 그군 받지 않은 사람, 인본주의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 금가옥주로 여기는 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럼 헤아에서 예를 들어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이런 것도 있고. 어뭐 다른 게 없다. 너 가족들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편안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신약의 사도들에게 중요하면 다 바보들이잖아요. 일찍 죽었잖아요. 재산도 없이 건강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은 팽창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교리가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훈이 뭔가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 말씀에 주의해야만이 흑암의 건세가 생각한 이 세상에서 어디 빠지지 않는다고요. 속경들한테 제가 그, 그 유튜브로 목사들 신부들 중들 얘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보면 진짜 말 잘해요. 목사들이 진짜 말 잘한다고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도 설기할 정도로. 근데 거기 다 누르기 들어가 있어. 어 이건 아닌데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은혜의 복음하고는 무관하게 살게 돼 있어요. 예? 전천년주의적 세계 관리자는 이게 지금 내가 도표를 그린 게 이것이 이것하고 예, 무관한 삶을 살게 돼요. 신학이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들한테는. 근데 딴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근위는 차기 주장이에요. 그 목사나 박사들은. 다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기록된 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가셔서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안에서 인자를 영어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어롭게 하시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영광이라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제가 세계화지 십자가를 그렸잖아요. 이... 세 명의 죄인이 달렸다고 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중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은 예수님이잖아요. 나머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서 여기서 자비와 그룹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죽음이었다고요. 다르죠. 그렇죠.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 잖세계의 십자가. 그 가운데 세상죄에 담당하신 어린 양. 네. 예제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아이고 나를 한때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주의 그리스도였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 속에 쳐넣어버리고 네? 그왕권을 박탈한 그 하나님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 버리는요 죽이면 이기는 줄 알고. 그랬더니만 죽이더니만 마귀의 군세가 멸망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 낸 유일한 이 길이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 냈어요, 이거를. 마귀도 깜짝 놀랐지 이제. 자기 잘못한테 이지 안 거예요. 마귀를 멸망시켰지만 물론 집행은 예수님이 재림 때할 거예요. 예. 집행은 재림 때 하시지만 멸망했어요. 지금도 예. 여기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마귀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2장 14, 15절.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흘리심을 몰라서 지옥에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어떻게 믿는지를 몰라서 지옥에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안다고요. 이건 막을 수 없구나. 예수님의 피흘리심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있고, 지금도 그 달력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막아요? 단지. 어떻게 믿는지를 살짝 바꿔놓는다고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믿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눈감으라고 지금 눈 감아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네가 진지하게 어린 아이처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고. 눈 감아봐라고. 돈 뜨는 거 아니니까 눈 감아 보라고 진짜. 까무라고. 까만냐?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대로 영적 기도를 따라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된다고요. 진짜로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진지하게 믿으려고 하는데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 변해요 진짜로 14절 보시면 자녀들이 피와 살해의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 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숙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 주시오 함이라 믿으면 죽음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시한 한 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요.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올라간다고. 이 허감에 이게 뭐냐면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허감의 세력에꽉메어지자 세상에서 그걸 내가 믿었어. 예수님이 피를 내죄를 용서하셨구나. 믿음은 휴고될 때에 또는 내가 먼저 죽었다 하더라. 도 잠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을 다 깨뜨리고 셋째 안으로 그대로 올라가신다고. 이게 네. 에스겔 18장 여기 사절 0 1을 보세요. 공의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죽으리라예요 죽으리라 죄짓는데 죽이지 않으면 공의의 흠이 있는 불길한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죽여야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에스겔 18장 사절을 보시면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사람들은 돈도 자기 것이고 몸도 자기 거고 혼도 자기 건줄 알아요. <laughs>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죽음의 직면에 보면 안다고요. 그 남자들이 군대 가면 철든다는게 그거예요. 거기서 그 환경 가운데 한번 죽음과 대면을 해보면 이제 알아요. 이게 다내게 아니구나. 이게 음, 백 원짜리 저 총알 한 방이면 없어지는건 총알 어디서 날룰 줄 알아요. 모든 혼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비의 혼도, 혼이 그러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랬죠. 이게 공의예요. 죽으리라 범죄하면. 20절에도 그래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 악도 그에게 있으요라 이제 구약적 관점에서 의인의 의, 악인 악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래요. 하나님 죽이신다고요. 그리고 혼은 죽이 던지는 겁니다. 그 공의를 갈보리 십자가가 어떻게 충족했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치불할 때에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증가가 됐잖아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경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안 믿어. 뭐, 뭐 깨끗하게 살아.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 그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뭔가를 아뢰면 주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 충주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 없었었고 범죄자 취급을 당해서 이게 지금 강도예요 강도 이세 명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리고 찔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실하심께 하심을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신실하신 겁니다. 예언의 성지 신실이잖아요. 이게 이 예언대로 써놓고 하나님께서 아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왜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내가 맞아야 돼? 왜내 수염도 뽑혔잖아, 예수님. 내가 왜저 인간을 위해서 수염을 뽑혀야 돼? 안했어요, 하나님 아니 그러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신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깔이 하시에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에 이런 사,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오전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산에서 훈련받을 때 20대 초에 구분받고 생각하면 그뭐 군대 에뭐 없잖아요 그 산에 뭐 밥이 나오면 뭐가 있겠어요? 고춧가루도 없고 그냥 그냥 그런 하여튼 뭐 먹고자 의식주가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말은 할수 없고 말하면 완전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때 아까 우리 행제도 말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이 사랑이 그러니까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비하신 거룩 그릇과 신과 능력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 볼까요? 로마서 5장. 어절에 보시면 6절부터 로마스 5장 6절부터 여기 10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캠근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 주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이걸 놓치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사랑의 굶주려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쓰레기 같은 사랑을 붙들고 있다고요. 그 쾌락을 붙들고 있다고 사랑인 줄 알고 이 사랑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가면 지금도 이제 자동으로 팝업 돼서 들어오는 그리스도 교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 파주에서 설교하는데 막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팔짱 끼고 너무나 그 가짜는 하찮은 실이 있는 거예요. 막그 휴대폰 판매 가게 점원이나 그 사장이나 그리고 어제 앉아서 어떤 사람도 아이고 우리 를 아주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 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럼 뭐 설교문 준비도 없어 그냥 그냥 마이크 잡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에 대해서 프로포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뭐냐면, 반주를 한게 아니라 죽음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상처받았고, 도설장에 진짜 질질질 끌려갔잖아요. 그 양처럼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고, 내가 범죄자 취급을 당했고, 나는 강도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찔렸다고요. 손과 발을 찔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흥하고 차버렸어. 그 이게 이게 사람들 모르지. 이게 우리 여러분 이거 줄때 끊먹지 마세요. 이걸 줄때이 사람이 게 흥하고 차버렸잖아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백부자 심판할 때 하나님이 아마 태양계만한 중광판이다. 그때 그 모습을 딱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막 이제 자기 변명을 하겠지. 아,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씀을 비웃은 적도 없고 저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겠지. 이거 탁 트를 거예요. 내 이거 그종 이거 줬잖냐. 네가 그렇게 흥했잖냐고 이게. 영생을 흥하고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그 죄악을 주잖아 이게.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믿음의 실행을. 음. 그죠? 여기 그다음 읽어볼까요? 이게 로마서 5장 예, 그 사랑.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오르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했어요. 네. 음. 1 1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이 미소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러니까 저도 한 인상 했어요 군대에서 우리 가족도 알 거예요 인상이 완전 군원 예, 받기 전에 전부터 육신제결 때는 완전 아주 한상 한다고요 아주 군인이 완전 군인답다 그냥. 내 눈만 치다 보다 말도 필요 없어. 다 공기가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말씀을 공감될수록 인상이 선하게 바뀌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 공, 뭐 하나님하고 교제 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기 즐거움이에요. 이게 즐거움, 술안 마시도 즐겁고 세상이 없어도 즐거워요. 주와 동행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런 예, 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드릴 때에 그런 자세로 주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고 입술로 그러지 말고 진짜로 한번 해 보세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었 주님이 아니시면. 죽으신과 부활이 아니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가 어디 있어 내가 예. 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신 다시 본문 가볼까요 여기 33절 보시면 본문 13장 33절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없냐 하면 유다 이스카리오스 없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왜냐하면 유다 이스카리오스는한 마귀잖아요 아직 본성을 안 드러냈을 뿐이지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수 없는 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두 구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말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는 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세잔늘 물충을 건너서 그 창조주의 보좌에 예수님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으론지 안 보세요. 세상에 어떤 우주의 어떤 쓰레기도 이 물충을 통과할 수 없어요. 다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튕겨 나오는 표시예요. 다 튕겨 나와요. 길 이제 유일한 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만든 그 길. 그 길을 통해서만 갈수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그 수많은 죄인들은 뭐냐? 너희는 너희의 죄들 감운데서 죽으리라. 이거 뭐예요? 물아래서다 죽는 거예요. 낚게야지. 어부들한테 여러분이 어부잖아요. 낚기어서 살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지금은 어린 자녀들은 뭐올수 없느니라고 하시지만 36절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요. 어디로 따라가요? 이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 물청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갈 것이고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 사실은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수없느니라 예수님 가는 곳이 셋째 하늘 물층을 통과한 여기예요 올수 없어요 죄인들은 유해포도 올수 없어요 여기는 거대한 물청을 통과할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심을 믿어서 구원 받는 성도들만 이 길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볼까요 3절에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의 처소가 예수님이 지금도 짓고 있어요 제가 항상 찬양 부르고 싶어요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내 본향을 보세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가 그곳이에요 이것을 확신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요 정리할 시간만 필요해요 정리만 하면 돼요 고통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주님이 만든 이 처소 있잖아요 이 처소가 몇 년을 만들어요? 3천 년 동안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 2천 년, 천년왕국천 년, 백부제 끝나고 영혼 시대에 이건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이 3000년 동안 건축한 거예요, 아마.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눈의 결정을 다 다르게. 예? 지구에 내리는 눈의 결정이 다 다르다고요. 그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방마다 혹시 명패마다 취향에 따라 얘는 그 실크게 하고 여기는 베란다를 넓게 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서서 주님의 그 미적 감각이 어떤 것인지를 영혼이볼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초대해서 내 방을 보여주는데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막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막그 예? 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만드셨지? 이거 리모델링이,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러면 이상하죠. 그게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영혼이 질리거나 자랑해도 흠이 나지 않는 그 완벽한 처소를 마련하고 예,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때는 영접하는 겁니다. 영광 돌리기 합당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 한테 그 입주권을 주셨어요. 어디 어디에 우리 이 우리나라에 비싼 아파트 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 입주권 얼마나 뭐 수십억 수백억 한다에요 모르겠지만. 예, 이거나 세월이 살렘 도성을 주셨다고요 죽음과 부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서 그렇지 죄인들이. 안 받는다고 고집쟁이들에요. 받아지기를 기다려요. 예수님 안 줘요 그런 사람들은 받아지기를 기다린다고 안안 된다고.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겁니다 이, 이, 이게 아닌데 음, 13장 12절 고린도전서 여기에 가시면 여기 13장 12절입니다 지금은 유리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곳에 가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여기도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예. 네. 고전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리 바다 밑에 여기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 유리를 통과해서 희미하게 주님을 본다고요. 그런데 그 여기 올라가면 예수님 얼굴과 얼굴 대하서 마주 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그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날잘 숨기고 계시는 거 있어요? 그렇지 않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고전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 알려졌어요. 고전 8장 3절.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죽음과 부활을 마음을 다하여 믿은 그리스도니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왜냐면 이걸 영광을 돌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알려졌어요 모든 세포가 머리카락 하나까지 주님께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알듯이 여기서 올라,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3위 일체 그렇잖아요. 어떤 이단들 보니까, 여기 또보좌가세세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가 있고, 그러면 괴상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고것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3 3명3나절3다3 3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목사 의 설교를 들었는데 구원 받지 않고 그그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행위 구원론자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제자가 돼 버린 거예요. 구원도 안 받고. 장로교 목사예요. 유명해요. 아주 막 수십만 명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기 둘둘의 39주절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절도 인본주의자들 어떻게 인용하냐 하면 지금 그냥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 유대 백성이었잖아요 그때. 천년 왕국을, 아니, 왕국을 앞에 둔.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하면 뭐냐면 이것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네, 물론 지인들이나 친척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럼 무시하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다. 알잖아요. 우리는 결과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고 가련 구원 받아야 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선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사랑은 누구야냐면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빽지했잖아요. 제자의 배지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이제 서서히 배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아주 어떤 분은 뭘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사랑이 없다 그래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윤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닮는다고요 내가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걸못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그렇게 인상 쓰고 뭐 이렇게 폼잡던 사람이 없어진다고 점점점 사랑하게 돼요, 사람을. 부하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더볼게 뭐냐면 사랑하라 그랬는데 행정화 사매들을 그럼 어떤 사람은 판단하지 말라. 이거. 네가 나를 판단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 안 하는 게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부터 볼까 얘기 보면 요한일서 보면 요한일서 3장 여기 15절 보시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가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구절을 여러분이 딱 붙들면 어떻게 돼요? 어, 이내 숨이 피도 없는데. 그럼 내가 여기 어? 미워해버리면 살인자가 되네. 나영생이 없네. 이게 교회 시대 의 교리가 아니라 환란 때예요, 대환란 때예 대환란 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맥에 보면 다 나와 있지만 그때의 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증용할수 있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여기 4장2 0 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조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야고보서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 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그랬어요. 자,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 구절도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판단해야 돼요. 결론적으로여 보세요. 데살로니오후서 3장 6절. 어떤 사람은 자기를 판단한다고 교회를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잘 보세요. 데살로니오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 하라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무질서하고 성경적 전통이 아닌 것을 주장해요. 교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고치지 않으면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서 여기 12장도 볼게요. 18절에 보시면 그런데 후서 12장 18절. 그러니까 어떤 그 목사도 나한테 전화해 가지고 내가 자기를 판단하니 <laughs> 아이고 판단하지 그러면 당신은 판단 안 하냐고. 판단 안 하면 바보가 될 걸요? 나가 보세요. 판단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후서 12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디도에게 권한, 어,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탐내느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나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이득을 탐하는 사람 있다고 형제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달면 삼키는 거예요. 쓰면 뱉고. 같은 영인지 세상의 영을 받은 행위들도 있어요. 보조를 맞추는가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이것이. 그래서 데살로니아전서 5장 21절을 보시면 시험하라는 겁니다. 시험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아전서 5장 21절.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요.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그러니까 악을 피하려 그러면 시험해보고 판단해보고 두드려봐야 된다고 이게 이게 뭔지. 그렇지 않으면 레크마공사님의 비유는 뭐냐면 방울뱀인지 물뱀인지 예? 그걸 판단해야지. 그 판단해야지. 이 방울뱀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판단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면 또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이게 실제적일 것 같아서 로마서 14장 10절에는 14장 10절 보세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문맥을 이제 계속 보면 그 말이에요. 여기 써놨죠. 특정한 나를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나를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같이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요 그런데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어요. 그러면 고기 먹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너 고기도 못 먹냐 이 바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기일 때는 성장시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이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판단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상을 잃어버릴 거예요 이것을 좀더 영적으로 정해 뭐냐면 교단 그 다음에 교적권 교회에 들지 않아서 우리는 가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바로 너는 그러면 사탄이네 잃어버렸어요. <laughs>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와 같지 않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대로 우리도 우리 교회를 뭐 비관한 교회도 많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이 애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난터치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성경적이니까 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교단에 들지 않았다고 그래서 교적권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판단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 신 앞에서 상급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요 복력 당해. 걔들은 하지 못하는 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비방해요. 걔들의 상은 다 불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 행제를 이제 그 말이고 여기 또 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 여기도 판단하지 말래요.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이 사람이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제 쭉 말해요. 그게 무슨 말냐면 이 너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너는 판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거나 사실은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예요냐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경의 한 말이 아니요 에이 말은 이 문맥을 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것은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이까 뭐 이뭐무질사한가 전통을 따르는가 이득을 노리는가 하나님의 영인가 보조를 맞추는가 이다 보는 겁니다. 시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근친상간을 한 자가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즉시 판단해 버린다고 이거를. 고린도전서 5장 3절. 고린도전서 5장 3절. 보세요.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주어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원 주의 수의 날에 군밖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울이딱 듣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판단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넘긴다는 말. 교회에서 쫓아내라. 기도하지 마라. 그를 위해서. 그러면 육신은 멸망하여도 그 영, 여기서 말한 영은 몸 안에 있는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이지 않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건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은 즉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건 반사적으로 영적인 고기를 먹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그것이 명철과 무관한 일인 거를 금방 알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다. 이것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 전통을 말했지만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안 지킨다고요. 이게 전통 세례도 안 하는 것이고 또뭐 있어요? 무슨 뭐 임, 임직, 뭐 임명식, 뭐 조창기도 회그냥안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주에 만찬하고 침례만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예. 성경적인 전통들이 나머지는 다 무관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칸타한도 안 한다고요 그런 거그 길거리에 나가서 커피숍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이 아니에요 바이블 빌리버의 전통은 나가서 나가는 거예요 비방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질문하면 목 아프다는 핑계로 말을 안 한대요 <laughs> 근데 사실은 그분이 궁금한 것은 이게 성경 공부에 다 나와 있어요 한 시간도 제대로 안 들은 사람이에요. 그 들으면 다 했는데 그걸 그럼 나는 목이 아픈데 이걸 또 시작하다 보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다시 볼까요 이제 본문 요한복음 13장 36절 이제 <목소리> 베드로의 다일질적인 성격 먼저 말하고 몸이 먼저 움직이죠. 감안을 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죽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laughs> 베드로는 뭐든 즉시해요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못 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르기에는 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일성일게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날짜, 이게 시한부 종근 해놨는데, 이 이제 블루드문, 이것이 제가 유튜브를 켜니까, 그 광고가 뜨더라고요. 블루드문을 말하는 필라델피의 카페에 그 사람이 하는 게 뜨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2030년이에요. 2030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2030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별자리를 쫙하는 거예요. 뭐, 다리 뭐 벌겋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시디의 표적을 보라고 그랬지. 지 마음대로 과장해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시면 그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서 그걸 교리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저는 교리로 가르친 적은 없어요.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25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시간을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뭐 성격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하 뭐냐면 깨어 있으라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가 주님 오실 날짜를 정해 놓고 이제 그 날짜에 맞추어서 2030년이면 후보 교육에 의해서 이 날을 기준으로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나간다고요. 막 별자리 그려져 있는 천도씨막 뿌리더라고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주문이에요. 주문. 내가 다 봤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도 그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그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기다려야 안 돼요. 다만 깨어있는 거예요. 골리세서 4장 2절 보시면 깨어있어 돼.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이제 보인다고요. 여러분 뉴스를 잠깐만 보더라도 세계가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난리에요. 지금 홍해는 지금 홍해 여기도 나중에 난리가 나겠지만 나중에 리위하다니 여기 머리도 깨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없어져요. 샤누마 쇠탕 할 때는 무리에 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난리 나겠지만 지금 그 홍해에도 난리 나였어요. 미국 영국의 다국 주군 인하군 함대가 예멘 반군에게 미사일을 썼는데 얘들이 급도 없이 계속 들어 난리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인데 그 뒤에 러시아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전쟁을 다 지금 예비하고온세계가 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아니거요 저런 거 기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예니다베드 전서 5있8절예 보셔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베드 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laughs> 찬물에 샤워했어요. <laughs> 길게 하시면 감기 되니까 몇 분이라도. 그럼 진짜 이게 신경, 그 뇌신경학자들의 강의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진짜더라고요. 정신이 맑아지고 똑바로 생각이 들어요. 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 대성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요. 자기 세상이에요. 마귀는 지금 여기 흑암의 건새라고 그랬잖아요. 흑암의 건새 여기 우리 여기 살잖아요. 지금 자기 세상이에요. 상필자를 찾아 다니기 때문에 날짜를 자기가 정해놓고 주님 그때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한부 정말론이 되니까 다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쳐가지고 막 교회 가서 흰옷 입고 옛날처럼 그렇게 난리쳐 보세요. 그 복음을 전하면 듣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진짜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37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르기를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겠나이다라고 하니라 베드로가 여러분 이때 진짜로 이랬을까요? 뭐 한번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이랬을까요? 진짜로 이랬다고 베드로는 그러니까 막그 그냥 내지른다고. 그런데 그게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제 안 거예요. 어, 죽으시는구나. 내가 그 왼쪽에 오른쪽에 앉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주님 죽으신다네. 그럼 나도 죽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만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요한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던 요한보다도 나는 다 버리더라도. 그 쿠트를 부리지 않겠다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허감의 세력에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 말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마귀의 세력과 싸울 수 있겠어요? 이제, 이제 이 키질에 대해서 좀더 설명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고 오라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게 오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치수할 수가 없어 가다가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알았어요. 오늘 현역에 다닐 때.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을 의지한 내 믿음 보고 그 찬양 몇 장인지 어디 있어요? 주님을 의지한 내 믿음 보고 그 있거든요. 내가 펑펑 울었다고요. 아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군대에 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판단한 결정을딱 내려야 되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지하시록 주님이 더 좋아하신다고요. 기뻐하시고. 그래야만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나는 다버리도 나는 성령들을 믿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 어느 날 보면 바람이 날려서 저 세상으로 가 있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여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 않은 모든 초목은 뽑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이나 대관란이나 천년왕국에서는 뽑히면 지옥에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뽑히지도 않을 뿐더러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를럴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에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키질의 비유에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초목은 다날라갈 거예요. 키질. 바람에 키질 해보셔서, 여러분, 전 지금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지금도 생각나요. 이 퀴즈를 하는 그거에 이거 <laughs> 일이 생겼어요. 진짜로 이렇게 콩하고 나면 남잖아요. 여러 가지 그 껍질하고, 이렇게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하면 바람 나는 딴 거는 따라 하는데, 그건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제가 하면 다날아가 버려요.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할머니는 이렇게 딱 하면은 껍질만 싹 날아. 진짜 예술 이에서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그렇게 하는 게키질입니다 여기 보면 뭐냐면... 대하 18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마귀가 꾀어요. 역대하 볼까요? 꾀고 이루라 그러죠. 사람들이 꼬신다 하잖아요. 마귀도 꼬셔요. 그걸 꾀고 이루는 겁니다. 역대하 18장 21절을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던지 사람은 그게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내마음에 우상을 조금만 품고 있어도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꿰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신 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 입에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잘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이 우상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꿰고 이루실 거예요 그 미혹의 영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나 받지 않을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일수록 특히 그 우상을 지적해주면 잽싸게 버려요. 청년들은 고집부리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20대 초에 구원받아가지고 아니 주님께서 너무나 내 사적인 이런 거를 자꾸 양심에 이거 찔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걸까지 찔림을 주십니까 하고 내가 베란다에서 자서 겨울에 진짜로 추위 속에 떨면서 난 이겨낸다고 다 이런 것까지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막 그랬다고요 진짜로. 그냥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 될 거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상들을 세우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마귀는 항상 상냥하게 미소 지으면서 키질해요. 몰라요, 마귀인지 아닌지. 하나님도 키질하시고 사탄도 키질해요. 하나님이 키질하실 때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정화하고 이게 합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교회에 남겨두세요. 하나님 키질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고치신다고요. 근데 사탄도퀴즈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다이 교회에 남겨두고 자기가 보기에 불미스러운 것은 다 내보내 버리라고 그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종이 교회에서 퀴즈 하기지는 사실은 먼저 제가 알아서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분들이 진짜 힘들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에 약하면 안 되겠죠. <laughs> 안 돼요. 원래는 예. 그래서 퀴즈는 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 이 신앙에서도 연단이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키지를 통해서 강하게 합니다. 쓰레기를 다 날려 보내요. 그리고 알고만 남기는 겁니다. 예, 38절 마지막 볼까요? 담보 13장 38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이건 누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 카톡에 답은 안 해줘요. 내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뭐 죽을 수 있겠냐고 뭐 했는데 <laughs>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날 위해 죽었다고 이미 내가 왜 죽냐고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슈고 된다고. 그러니까 대환란에 남겨진다는 걸 가정하고 그런 말하는 게그 사람은 다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라고 하는 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 이것은 뭐냐면 사전에 경고하셨어요. 지금 여기 3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내어 놓겠느냐 그랬죠? 7 날을 부인하라. 그러니까 불과 몇십 분 후에 부인해요. 베드로는 조금 지나서 몇 시간 후에. 사전에 경고를 해 줬어. 마가복음 14장 31절 볼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하게 말하기를 내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냐 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했어요.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가장 위험한 표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위험한 표적이 있고 보통 표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군대 교범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이 예, 아군도 마찬가지예요. 적을 바라볼 때 가장 위험한 표적은 즉시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표적들이거든요. 이건 제일 먼저 타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 표적은 지금 위험하지 않은데 조금 있으면 나에게 위해를 갈 표적이에요. 보통 표적은 그냥 보통이 전투 근무 지원 시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표적을 제일 먼저 타격해야 되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사도 베드로부터해서 그런 사도들이었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마귀는 특별한 관심을 아담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왕권을 차기해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용해서 아담을 예, 무너뜨렸죠. 다윗도 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가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개수하게 만들어요. 요업도 마찬가지예요. 요업은 요은 어째서 요업은 자기 아내를 썼잖아요 요기 2장구 절에 보시면 볼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위험한 표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치는 겁니다. 요에게 그런 말했으면 을 들리지도 않게 안 했겠죠. 직접. 그러니까 항상 제일 연약한 것을 사용합니다. 요기 이장 여기 구절 보시면 그때에 8 절부터 볼게 요기 이장8절 요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때에 그의 아내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는 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더라. 이이유로는 요압의 아내는 보이지 않아요. 욥을 그러니까 뿌리째 흔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버릴 수 예, 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됐잖아요 뭐다 죽고 뭐병 걸리고 막 긋고 긁고 있는데 아내도 와서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여자가 없었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사탄이 질병을 안겨준 거예요 사탄의 가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키를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 가장 연약한 것으로 6천 년 동안 모든 인류의 레포트를 가지고 있잖아요다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취약점을 안다는 말이에요. 아 이런 상황을 조성하면 얘가 넘어지겠구나를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치면 얘가 흔들리겠구나를 사탄이 제일 잘 안다. 그것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예요. 이제 여 무정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자기의 어떤 지성이나 의지로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져요. 가장 위험한 표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거 보고 끝낼게요. 누가복음 22장 여기 31절을 보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키지를 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 베드로는 나중에 구원을 이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서 다시 구원 받거든요. 이 회심의 과정이 필요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구원 받았죠, 오죠? 진리의식을 손에 들고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겠습니다. 이 허감이 장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승도가 되시기 바랍니다.